안녕하세요. 주성한 의원입니다. 이전에 눈떨림 증상의 원인과 치료 등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포스팅과 영상을 보시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한 의원으로 문의 주시고 또 찾아오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치료 경과를 포함해서 이 눈떨림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심한 눈떨림 증상으로 오래 고생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덕분에 제가 눈떨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한달 이상 잘 낫지 않는 눈떨림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영상을 쭉 시청하시면서 본인의 증상과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 눈떨림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오래되거나 심해지다 보면 반대쪽 눈이 떨리는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 눈 아래쪽에 있는 하안검의 떨림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간혹 위쪽 상안검의 떨림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떨림의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위에 떨림이 발생하거나 심하게는 얼굴 전체에 떨림으로 퍼지게 될수록 그 증상이 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눈떨림이 발생한 기간입니다. 사실 눈이 떨리기 시작한 지 며칠에서 한 1,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경우는 이 떨리는 정도가 상당히 심할지라도 보통 몇 번의 치료와 교정만으로도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소 한두 달 이상 눈떨림이 지속되었거나 심하게는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단순한 눈떨림 이외에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구 건조증이나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뻐근하거나 이 신경과민으로 인해서 위장장애, 그리고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자주 동반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하루 중에 실제로 눈떨림이 발생하는 빈도나 횟수 등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떨리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만 떨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련이 얼마나 심한지 그 강도를 확인을 하는데 가벼운 정도에서는 환자분 본인은 느끼지만 주변에서는 알아채지 못하는 정도의 강도가 있고요.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눈이 떨리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실 때도 좀 민망해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눈떨림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한의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은 한의원에 오시기 전까지 주로 신경과 등을 비롯해서 여러 병원들을 다녀보시고 검사도 받아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통해서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증상이 너무 불편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떨림 증상은 의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불편한 증상이고, 실제로 증상이 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직장을 그만두시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상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꼭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개 증상의 시작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떨림이 언제쯤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발생하기 시작한 때를 전후로 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사건 이후에 눈떨림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는데, 큰 수술이나 출산 이후에 눈떨림이 시작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이후에 증상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서부터 증상의 원인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보통 시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눈떨림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의사분들께서 마그네슘 복용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초기 증상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오시기 전까지 이미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복용을 해 보시고 안 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마그네슘을 굳이 드셔보시라고 권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보통 처음에 눈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 마그네슘을 먹어보면 잠깐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이 증상이 재발했을 때는 이 마그네슘을 먹어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이 전해질 불균형이라는 것이 눈떨림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의학적으로 눈떨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면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면경련이라는 증상입니다. 안면경련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초기에 눈 쪽에서 경련이 시작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 얼굴 전체로 이렇게 증상이 퍼지고 심하면 턱 주변까지도 경련이 오는 것인데요. 안면신경이 보통 혈관 등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서 이 경련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안면경련이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눈떨림 환자분들이 이러한 안면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실제로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특별히 신경에도 이상이 없다라고 발견하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떨림 환자분들은 보통 모니터를 하루 종일 쳐다보시는 직업을 가지시거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좀 시달리고 계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과로랑 스트레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치료 기간을 짧게는 한 2주에서 길게는 4주 이상 잡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눈을 쉬어주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에 커피와 알코올 섭취는 금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 주변과 귀 주변의 혈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셀프 마사지나 온찜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시거나 한달 이상 만성적으로 이러한 눈떨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떨림이 가벼운 경우에는 스스로 낫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성적인 경우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잘 낫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고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눈 주변이나 안면신경 주변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침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특히 거북목이나 일자목 그리고 경추의 틀어짐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나요법을 통해서 교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거나 혈액순환이 저하된 경우에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경추와 신경과 혈액순환이 모두 좋아져야 이 눈떨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눈떨림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본인의 눈떨림 증상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관리를 잘 해보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꼭한 번쯤은 제대로 진찰과 이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성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